현재 민주당 분위기를 좀 알려드릴게요. 사실 대선 국면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상 대선 국면이고요. 이낙연 후보가 처음에, 요거는 여러분들에게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로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이낙연 후보가 대세론이었죠. 어차피 이낙연이다. 어차피 대통령은 이낙연이다. 라고, 얘기가 나올 때, 한때 뭐 30몇 프로 나올 때, 그때 이제, 많은 의원들이 이낙연 뒤에 있었죠.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어떠냐면, 이낙연 이김이 끝났다는 분위기가 많죠. 근데 이낙연 후보를 제가 절대 죽이지 말라고 하죠. 왜 그러냐면 저쪽은 10% 넘는 후보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엄중낙연 뭐 사면 얘기로 그 정도 공격했으면 돼요. 그 정도 이낙연 후보를 비판만 했으면 돼요.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이에요. 그렇죠? 민주당의 10% 넘는 그런 지지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2명, 3명, 4명, 5명 많이 나올수록 민주당은 정권 재창출에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민주당의 10% 넘는 사람 5명이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민주당의 이낙연도 10%, 정세균도 10%, 만약에 추미애도 10%, 김경수도 10%, 이재명도 10%, 그 다음에 또 여러 명들이 10%씩 나오면 그만큼 민주당이 행복한 게 어딨어요. 응? 그래갖고 민주당 경선에서 이긴 사람에게 모두가 선대본부장을 맡아갖고 한 곳으로 모을 때 우리의 목표는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게 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난 2017년은 문재인으로 정권 교체가 저는 필요했어요. 안희정도 아니었고 이재명도 아니었어요. 무조건 나는 정권 교체는 너무 당연시 하는 걸로 생각을 했고 문재인으로 정권 교체를 저는 바랬어요. 저는 안희정이 정권 교체 안희정으로 정권 교체가 되든가 아니면 이재명으로 정권 교체가 됐다 그러면요 전 되게 슬펐을 거예요. 저는요 기쁘지 않았어요. 무조건 나는 문재인으로 정권 교체가 나는 필요한 지지자였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의 바람대로 문재인으로 정권 교체가 됐어요. 지금은요 누구로 정권 교체가 시급한 게 아니에요.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시급하다고 우리가 프레임을 바꿔야 돼요. 이재명만으로 정권 교체가 중요한 거다. 이낙연만으로 정권 교체가 중요한 거다. 이런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민주당으로 다시 정권 연장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인물이 정권을 연장하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지지자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각자 그런 마음에 나는 이 사람이 이 타차기의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다 있죠. 이재명 지사님이 지금 인기가 제일 많으니까 이재명 지사로 정권이 연장되는 거 바라는 사람 제일 많을 테고 이낙연 10% 지지율을 갖고 있는 또 이낙연 지지자 이거 갖고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만큼은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로 해야 된다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자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과 제가. 그렇죠. 지난 2017년은 노무현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문재인으로 정권교체가 필요했던 시기고 이제는 민주당이 재집권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누가 되든 민주당으로 집권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우리가 설사 본인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에서 후보가 되지 않더라도 결국은 모두가 친문이기 때문에 민주진영, 문재인, 노무현 거스를 수 없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분들을 지키고 우리가 20년, 30년 동안 집권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는 거에 우리가 초점을 잡자고요. 너무 이재명만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이낙연이 친문의 적자다. 정세균만이 된다. 이런 필요 없는 싸움 하지 말자고. 알겠죠? 그런 쓸데없는 싸움 하지 말자고. 많은 후보들이 점점점 지지율 올라오면 박수 쳐주는 선거를 만들자고요. 갑자기 의외로 김두관이 2%에서 5%. 와, 김두관 5%.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어? 이낙연이 10%였다가 9%, 10%였는데 이낙연이 15%까지 치고 올라왔어. 좋은 현상이잖아요. 이재명 지사가 20% 중반에서 30%를 돌파했어. 얼마나 좋은 현상이에요. 민주당의 대권 후보들이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경계하고 서로 시기하고 헐뜯고 어떻게 이깁니까? 절대 그럴 싸움이 하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이번에는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내가 당대표 선거라는 걸딱 보면서 딱 느낀 게, 야, 문재인 그러니까 지지자들의 눈이 높아졌더라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눈이 높아지다 보니까 문재인, 조국 이런 우리 가슴에 가슴 속에 있는 분들 외에는 어떤 사람이 나와도 그냥 고만고만해. 그쵸? 아마 여러분들 저랑 좀 비슷한 심정일 거예요. 그냥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이 될수 없고, 어?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이 될수 없는 처지가 됐고, 그냥 조국은 그냥 마음이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낙연 지사를 좋아, 이낙연 의원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은 사람이 그냥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중요한 것이지 그렇게 절박하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막이 사람으로 꼭 정권 그렇게 절박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그거 누구로 정권 교체가 아니라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중요하다는 프레임, 이거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어? 누구로? 그러니까 2017년 같이 문재인으로 정권 교체가 아니라 누구로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권 연장이 중요한 선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재명 지사가 좋으신 분들, 이낙연 지사가 좋으신 분들, 제3의 후보를 마음에 두시는 분들도 겉으로 정말 누가 좋다 그러면 말을 아끼세요. 알겠죠? 어디 다니면서 이번엔 이재명, 어디 다니면서 이번엔 이낙연 별로 감흥이 없어. 마이너스야. 내가 그래서 계속 내가 얘기하는 게 별로 사람들은 마음에 조국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유시민 나오길 바라고 있고, 그러니까 진짜 민주당과 오래된 전통적인 지지층들은 지금 나오는 후보들이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마음속에 조국이 있고 유시민이 있고 그런 아픈 사람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분들이 안 나오니까 그냥 누가 나와도 그냥 그 사람을 밀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재명에게 조금 반감이 있던 사람들도, 아, 이재명 지사가 지지율이 높은 거 보니까 민주당 후보가 되면 저쪽에게는 정권을 줄수 없으니까 당연히 이재명을 밀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게끔 만들어야지. 이재명만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이낙연만이 세상을. 자꾸 지금 많은 사람들이 크게 동요할 수 없는 후보들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누구를 강요를 하면요, 그 사람이 싫어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낙연 지지자들, 이재명 지지자들 제말잘 들으세요. 별로 이낙연이나 이재명이나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재명 지사님이 많이 앞서 나가고는 있지만 진짜 마음속에는 이낙연이든 이재명이든 그렇게 썩100% 만족을 못해요. 지금 지지자들은. 응? 그렇기 때문에 자꾸 자극적인 얘기를 하면요, 이분들은 그분 두 분들이 더 싫어질 수가 있어요. 진짜 사랑한다면 조용히 지지를 하고 나중에 이재명이 되든 이낙연이 되든 제3 후보가 되든 민주당의 후보가 됐을 때온 힘을 다해서 돕자고. 지금이야 이재명 지사가 가장 확률이 높을 때, 저 진짜 여러분들이 이재명 또 지사님 팬들 또 세잖아. 그센 사람들이 마음을 정말로 지지자들이 외연확장을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재명 지지자들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 지지자들이 외연확장하십시오. 지지자들이 자중을 하세요. 지지자들이 자꾸 다른 지지자들을 혐오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재명만이 세상을 잃으면 별로 차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응원하지만 차기에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반감을 가는 거예요. 나중에 다 민주당 경선에서 누가 되든 1등을 하면 이재명이 되면 모두가 이재명을 위해서 다 뛰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렇고요. 이낙연이 되면요, 엄중 낙연이건 이낙연이 싫어도요, 문재인을 위해서 다 이낙연 미는 거예요. 그게 지금 진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경선에서부터 안에 싸움을 그렇게 개판 만들라고 하지 마세요. 부탁이에요, 진짜.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정권 연장이 중요한 거지, 누구로 정권 연장, 그런 애달픔이 없어요, 이번 선거는. 내가 보면. 그러니까 어차피 민주당 경선에서 이긴 사람 온몸을 다해서 던질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위해서 던지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위해서 우리가 몸을 던질 거예요? 아니에요. 문재인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던지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정권을 잡아야지 성공한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진정한 친노 친문,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의 마지막 소임이에요.
입으로는 문재인 대통령 지키겠다 그러면서 저쪽에게 정권을 내주는 순간 우리는 문재인을 못 지킨 거거든요. 끝까지 문재인을 지키려고 그러면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후보가 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던질 줄 아는 지지자들이 됩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나오더라도 문재인은 다 좋아하잖아요. 그럼 문재인을 위해서 던져야죠. 그게 우리 지지자들이 끝까지 의리 있는 지지자지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 됐다고 민주당을 외면하고 정치를 외면하는 순간 4년 동안 거짓말한 사람이잖아요. 문재인 지키겠다고 했던 모든 말들이 다 거짓말이잖아요. 진짜 지키는 것은 우리가 또 정권을 연장하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고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이제 늦어도 7월 달이면 시작을 하겠죠,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당선됐는지 아시죠?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의 적자라고 하면서 본인과 뭐 고향이 다르더라도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정권적 장조를 반드시 해나겠습니다라고 외치신 분이에요. 그렇죠? 누가 봐도 김대중 정권의 노무현의 그 당시에 민주당 후보는 김대중의 적자였어요. 그럼 정동영은 왜 실패했냐? 노무현과 선긋기를 한 거예요. 정동영은 참여정부 때 정동영은 노무현과 차별화를 해서 대패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역사적인 교훈이냐? 민주당이 이길 때는 원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인기 없는 정권이라고 해갖고 그전 정권을 외면하고 그전 정권을 지우려고 하는 대통령 후보는요,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말 이해하세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건 김대중을 이어받아서 본인이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그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했던 거고, 정동영이 이명박에게 대패했다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과 차별화를 통해서 노무현을 지우려고 했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정동영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나오더라도 노무현을 문재인 대통령을 주는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누가 되더라도 보이는 적자이고 정통성을 이어받고 정권 재창출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동영의 실패였어요. 내부의 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미워도 문재인 대통령을 이어받겠다라고 하면 정동영이 마음에 안 들어도 문재인을 위해서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노무현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갖고 노무현과 차별화를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가슴에 품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떤 후보한테도 저는 이낙연 총리 죽이지 마십시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욕 먹을 만큼 먹었잖아요. 오늘부터 청년들 정책 펼치고 여기저기 활동할 때 박수 쳐주세요. 왜 민주당 후보를 여러분들이 죽여요? 가만히 있어도 여기저기서 다 죽이려고 하는데. 엄중나경 이낙연 사면 발언 싫다 그래도 이낙연 죽이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도 그리고 이재명 지사님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잘 케어를 해야 되냐면, 민주당이 지금 가장 유력한 대권을 보면, 이재명 지사가 아무리 싫다 그래갖고, 이재명을 자꾸 문재인 대통령에게 칼을, 이딴 개소리 하는 새끼들은 진정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가 아니에요. 응?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재명, 이낙연 같이 소중한 사람이 어딨어요, 지금? 저쪽 무슨 씨발, 뭐, 대학교 학점도 아니고, 뭐, 1.4, 뭐, 낙제, 0.5 낙제, 홍준표 뭐 4.0, 뭐 4.5 만점에 4.0이야? 쟤네들 지지율 제대로 나오는 새끼 아무도 없잖아. 두 자리 나오는 새끼들도 없는데, 어? 우리는 지금 이렇게 두 자리 나오는 후보가, 어? 두 명이나 있는데,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어?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제발. 이낙연 후보를 왜 죽여요? 이낙연 후보 청년 정책, 나중에 그 이낙연 경선에서 누가 됐든
이낙연 지지자들이 그대로 이재명 지지자한테 가야 되고, 이재명 지지자들이 그대로 이낙연한테 가야 되고, 이낙연과 이재명 지지자들이 제3후보가 이겼다면 이렇게 해야지 정권 잡아요. 그래도 51대 49의 싸움이에요. 응? 그래도 51대 49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응? 제 말 오늘 핵심 아시겠죠? 누구로 정권 연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당으로 정권 연장이 중요한 선거라고 인식을 하셔야 된다. 그쵸? 2017년 때는 문재인으로 정권 교체가 중요한 선거였다 그러면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정권 연장이 필요한 선거지 누구로 정권 연장이 중요한 게 아니다. 다음 대선은. 그럼 안 됩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지지하기 위해서 누구를 죽이려는 정책은 정말 뺄셈의 정책이에요. 진짜 이런 짓 하지 말자고. 어? 이재명이 좋기 때문에 이낙연을 죽여야 된다. 가장 나쁜 짓거리예요. 이낙연이 좋기 때문에 이재명을 죽여야 된다. 지금 제가 이 얘기한 게 민주당이 지금 분열의 원흉이에요. 똥파리라고 하는 새끼들은 허구한 날 이재명 지사한테 찌찌거리고 앉아있고, 이낙연 지사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낙연이가 지금 뒤에서 음모를 꾸미겠다고요. 그럼 민주당 지지자들이 싸움나고 그 뭐가 도움이 됩니까? 저 국힘당 윤석열이 나오는지 어떤 놈들이 나오는지 지금 저렇게 밖에서 조중동과 함께 민주당 후보 못 죽여서 난리가 났는데, 응? 제발 내가 있는 한 절대 그렇게 안 만들 거야. 응. 왜? 난 이낙연도 솔직히고 뭐 이낙연, 이재명 그런 분들은 내가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서 문재인의 반도 못 따라가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미안한데 이재명 지지자, 이낙연 지지자 둘 다 죄송한데요. 전 둘 다 별로예요. 그냥 나는 그냥 노무현, 문재인의 내 눈높이, 거기에 불쌍한 우리 조국 장관 여기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냥 둘 다 그냥 별로, 그냥 누가 돼도 별로 저는 뭐 괜찮아요. 전 이낙연이 돼도 괜찮고요. 저는 이재명이 돼도 전 상관없어요. 그냥 무조건 민주당으로 정권 저는 잡으면 되거든요. 응? 절대 이낙연 우리 후보, 이낙연 의원 절대 죽이지 마세요. 왜 죽여? 안 그래요? 여러분들 왜 죽여요? 안 그래요? 왜 민주당 사람이 민주당 대선 후보를 왜 죽여? 이건 정말 잘못된 거죠. 이재명 스타를 갖고 지금 대권 후보 1위 달리고 있는 이재명을 죽일라 그래. 누가 제일 좋아해? 윤석열이랑 조중동이랑 국민의힘이 제일 좋아해. 어? 어? 누가 제일 좋아해? 뭐 제발, 뭐 이낙연은 뭐 노무현, 문재인한테 도움이 한다 하나도 안 됐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민주당의 지금 대권 후보라는 게 중요한 거야. 좀 제발 하나하나 다 따지면 마음에 드는 후보 아무도 없어. 어? 적당히들 해. 적당히 입으로만 원팀으로 가자 그러지 말고 소중한 줄 알아. 소중한 줄 1% 때문에 대선 후보 날라가고 지고 하는 거 못 봤어요? 문재인 대통령 100만 표 차가 지는 거 못 봤어요? 10% 지지율 나오는 건 몇백만 표를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응? 10%면 몇백만 표를 갖고 있는 사람을 왜 죽일라 그래? 정신들이 나갔지. 응? 그러지 맙시다. 예. 네. 그건 문재인을 죽이는 길이에요. 생각해봐요. 정권 뺏기면 가장 위기가 누구야? 문재인이에요. 정권 저쪽에 넘어가면 저쪽이 누구부터 죽이려고 그래요? 친문부터 죽이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명박이한테 정권 뺏기고 나서 누가 당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당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원팀으로 대선 무조건 민주당으로 우리가 정권 연장하자는 게 차기 대통령 후보들을 위해서요? 아니에요. 난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요. 응? 진짜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직 경선이 붙지도 않았는데 여기저기서 이낙연 나쁜 놈, 이재명 나쁜 놈, 이 벌써부터 이 분위기면요, 경선되면요 지지자들끼리 개싸움 나갔고요, 마음에 상처 있고요, 죽어도 선거 안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요, 등 돌리고요, 어? 이재명 찍을 바에 국민의힘 찍는다는 소리가 나오고요, 이낙연 찍을 바에 투표 포기한다는 소리가 나오고요, 이 지랄 떨까봐 내가 지금부터 벌써 얘기하는 거예요. 응? 안 봐도 뻔하거든. 응? 안 봐도 뻔하거든. 어?
절대 이러면 안 돼요. 절대 이러면 안 돼요. 본인이 좋아하는 후보를 응원을 해야지, 본인이 좋아하는 후보 말고 본인의 상대 정적을 공격하려는 그런 시도는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낙연이 좋으면요, 이낙연 대표의 자랑을 하세요. 내가 이낙연이 좋기 때문에 이재명을 공격하지 마세요. 내가 이재명을 좋아하면요, 이재명 지사로의 자랑을 하세요, 경선 때. 이낙연을 죽이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런 짓거리 하지 맙시다.